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서연 씨를 또 모셨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재미난 주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북한에는 어느 나라도 없는 방송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방송 시스템인데요.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제1방송, 제2방송, 유선방송. 유선방송이라는 네. 산방송 체계가 있는데 도마다 한 개씩요. 도마다 평양시는 평양시대로 네. 도마다 다 있는데 이거는 모든 북한 주민들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에는 이 유선방송 체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가 호호 숫자만큼 있는 게 스피커니까. 여기서 이제 비판도 하고 맞아요. 마당 청소 나오라느니 동상 건설 나오라느니 네. 당의 지시니 네. 방송으로 알려주는 나라가 네. 북한이야. 네. 김일성, 김정일 시대까지도 방송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거기만은 전기가 돌아 겠지? 아니죠. 전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유선방송. 뭐 어딜 전기가 흐르는지 저희 아빠가 그 방송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니움 젓가락을 해서 땅에다가 이렇게 뚝 꼬문 방송이 나오는 그런 저도 그런 거 봤어요. 이 스피커가 놓기 싫다고 해서 못 놓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의무적인 겁니다. 네, 모든 평양시 집, 지방도 같을 거예요. 내 김책이 주방대 가니까 컴컴한 집에도 스피커를 놓두나. 네네. 그 모든 집에는 김일성 족속 조상화가 없으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스피커를 안 놓은 집에는 맞아요. 정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피커 자체가 당의 목소리니까. 네, 당의 목소리고 그저 지고 다니면서 다 설치해 줍니다. 돈도 안 냅니다. 근데요 지금 그거 달라졌어요. 그 스피커가 있잖아요. 돈이 돼요. 스피커도 또 팔어? 네네. 그전에는 스피커를 무조건 내줬는데. 다 놔줬는데 김정일이 사망 직전이고 뭐 전성기를 간다 뭐 어찐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차츰차츰 전기가 없어지니까 그 스피커가 조금 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거기 사라졌다는 그 소리와 함께 바로 표치를 했거든요. 그 스피커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들을 일도 없고 그쵸? 잘 네네. 나오지도 않고 하는 생각을 안 했지. 그러니까 전기하고 텔레비가 그 스피커도 함께 사라졌다고 했는데 스피커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스피커 단속을 해라. 집집마다 다시 스피커를 다 걸어라 했는데 그거로구나. 그래서 이민만장이 또 돌아가고요. 또 어느 세대는 스피커 있고 어느 세대는 없고 그러니까 또 이민만장들은 있잖아요. 스피커 장사꾼한테 가서 그 스피커를 가져다가 그 세대에다가 또 파는 거예요. 스피커 있지? 다 공짜지 않아요. 인민반장 아니야. 내 지금 기억시키는 거 이런 네. 인간 냈던 것 같아. 북한에. 네. 근데 스피커도 그전에는 그래도 국영에서 주니까 조금 좀 뭐 싸게 어찌든 이래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그것도 인민반장이 뭐 하도 그 스피커라는 건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다 돈을 들이자고 하니까 그렇지. 이게 사람 심정이 어떻겠어요. 나오지도 않는 거. 스피커 언제 나오나? 제가 걸어놓고. 2008년도까지도 스피커 들었어요. 왜냐면 그 방송이 제가 바로 나왔거든요. 2008년도에 제가 이게 그 한국알 CDR 때문에 그 사건을 먹어서 병벌레 지금 저희 집에서 병벌석으로 집에 네, 나왔는데 집에 나왔는데 와 저는 그날에 그 깜짝 놀랐어요. 그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그 스피커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양강도 스피커에서 그대가 나왔나? 네. 어떻게? 아침에 지금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5시면 딱 그 스피커가 나오잖아요. 아, 그렇지. 네. 장백산하면 나오지. 네, 유승장군 노래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산방송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누워서 이제 조금 있다가 아침을 해서 아들 다 해결을 보내고 이렇게 하자 하는데 아들도 지금 눈을 다 뜬 상태인데 제 이름이 지금 그 방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올게? 아, 완전 뭐 민족 반역자이며 그 사회주의를 좀 먹는 존벌레이며 하여간 그 혁명적 서로란 걸 저한테다 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완전 뭐 방송은 목소리도 완전히 막 대단하죠. 이런 년들은 뭐 규탄을 한다, 무식이 어찐다, 뭐 사회주의를 좀먹게 하고 김일성 이렇게 뭐 시대를 뭐 이렇게 망쳐먹고 뭐 이런 애들이 그 소리 엄마를 욕하는 그 스피커를 제가 와락 뜯어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검열이 오면 또 붙여야 되지 붙여야지. 않아요. 또 엄마가 집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엄마는 또 욕먹기 싫으니까. 그거 붙이는 거예요. 그 딸이 죽일 년이고 나쁠 년이고 소리를 들을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그렇지. 그 소리를 들은 자식이 좋겠어요.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하던 그 엄마 모습하고는 완전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거기다가 막 내다 불었으니까 우리 엄마는 바로 이런 엄마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애들은 그렇게 얼마나 창피하겠어. 내 애들 앞에서 어떻게 머리를 들고 살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애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왜냐면 우리 엄마는 저걸 해서 우리를 먹여 살렸는데 엄마 나쁜 일을 안 했는데 엄마 무슨 나쁜 일을 했냐고 애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가 달라진 걸 그네들이 모르고 있거든. 아, 양강도 3방선 탔구만. 중앙방송도 나왔어요. 중앙대 공구수 저를 쳤으니까요. 국내용이니까. 네, 네, 그래서 북한을 한번 이렇게 떠들썩하 보는 사람들마다 수기엄마 올라지 방송에 나오더라. 그 사람들 저를 몰라요? 저를 알지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은 아 이렇게 세상에 나쁜 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평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잘 나왔으면 말은 안 나와요. 빈 껍데기예요. 껍데기만 지금 다 걸어놓고 있어요. 그치. 어디가 고장난 것 가서 다 걸어놔도 그렇지. 검열은 통과돼. 그것도 그래요. 대결 막 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이민반장이 그 방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정부가 세워주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지 않아요? 이게요, 북한 이거 유선 방송 체계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도 끄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네네, 평양시에 네네. 있을 때 집에 텔레비 있지. 그럼 스피커 계속 나와. 그건 못 끄니까. 네. 사이렌 맹 울면. 아, 그거 다 하잖아. 네. 반항공 훈련. 그걸로 다 지시잖아. 지금에는 그 목소리는 못 들고 대신 길에 이렇게 선전차가 다니고 있어요. 다니면서 네. 하겠구나. 이 3방송이 아침에 모든 북한 시민, 주민들, 평양시 주민들 깨우는 게 제그 스피커 소리입니다. 네. 평양시 유선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백산, 그 다음에 또 김정일 노래인지 뭐 또 네. 하잖아. 그 다음엔 또 자, 어젯밤에 수령이 어디 어디 바라다니면서 무슨 지시를 줬습니다. 평양시당 지시, 무슨 대동강 유보도 꽃나무를 꺾지 맙시다. 모란봉에 올라가서 무슨 잔디를 긁어다 뗀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우리 평양 시민의 그 무슨 위신을 절약시키는 행위래. 그 다음에 보수에 매달리지 말자. 뭐 별의별 걸 다 봅니다. 기사님, 기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 언니가 시집을 갔어요. 시아버지가 있었어요. 무식하다 무식하다 글자도 모르는데 제가 언젠가 이렇게 한번 언니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그때는 그 방송이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90년대 이전에 제가 그때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말을 김일성이란 사람이래. 머리가 이 귀가 참 아프겠어. 왜가 아파요? 하루 종일 들어봐야 김일성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누군가고 그래. 그때는 아버지들이 수상님 했으니까 그래. 아버지 김일성이도 모르는 거 하고 그러니까 김일성은 저분이 김일성 아 하루 종일 귀가 아프겠어. 저희 언니 시아버지가 그렇게 다 말했어요. 아, 평양시인 경우는 어느 러시아의 무슨 문화 대표단이 어느 몇 통로를 통해서 오대로 지나가는데 이 길에 갈 때는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그 다음에 어느는 남조선 문 대표단이 축구 대표단은 일로 가고 정부 대표단은 뭐 회담할 때 네. 근데 축구 대표단은 민노총에서 보낸 축구 대표단은 우리과 계급이 같기 때문에 옥류교를 건너 오대 가는데 가는 길에서 이 축구 대표단을 만날 때는 두 팔을 열렬히 흔들면서 방방 뛰면서 환영해 주라는 거. 그러나 이 남조선 정부 대표단은 네. 그거 나오잖아. 네네. 저도 그렇게 그럴싸리 계속. 이거는 우리 철전지 원수기 때문에 네. 이자들이 차 타고 지나갈 때는 머리를 빽 돌리고 당당하게 가라고. 그렇게 다 알려주거든. 네. 그 방송을 밤 10시까지인가 할까? 저는 10시까지 꺼요. 나는 유선 방송에는 안 탔댔는데 알 때문에 핫하게 탔댔구만. 네, 완전 핫하게 탔어요. 완전 떴어요. 여기를 말하면 완전 떴지요. 떴지요. 아, 그래서 우리 양강도 이렇게 턱 지나가 그러니까 주부들은 다 들었어요. 그걸 주부 세대주들은 다 들었어. 애들은 못 들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저를 몰라요. 뭐 그런 방송이 나온다가 해서 저한테 다 침받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나마 그렇게 나쁜 년이고 무식이고 막 이렇게 내다 쏟았는데 수기엄마 아침에 방송이 나왔더라. 야 저희 아저씨가 제가 이렇게 척 들어가니까 야 너 완전 대단하더라. 너 얼굴 쳐들고 다닐 수가 없지 않아. 뭐 그렇게 모두 나보고 수고했다고 하더라. 내가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뭐? 아, 이게 시내를 어떻게 다녀? 어제는 부식물 살라도 못 가겠다. 심부름 시켜야 되겠다 했댔는데, 아, 생각해도, 아, 수기엄마 오늘 방송에 나와더라. 뭐 어쩌더라. 뭐 대단하다. 뭐, 아, 웃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완전 무슨, 아, 여기 오니까 라디오가 없더라고요. 네. 또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족속 초상하고 스피커 나오든 안 나오든 집에다 달고야 살고
있습니다. 달아야 살 자격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그렇죠. 양강도 방송에 핫하게 뜨고 어느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은 그래도 나름 네. 평양 만사에도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할 거예요. 북한에서 방송 탔던 여자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